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jQuery의 슬라이드 다운 메소드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다운 될 때의 디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운은요, 매개 변수 안에 세 개의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속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이 진행되는 초기, 중기, 말기에 진행 지점별 속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스윙이냐 리니어냐 둘 중에 하나 지정할 수 있고, 함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 함수는 그 콜백 함수라 그래서 슬라이드 다운이 된 이후에 어떠한 기능이 실행되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jQuery 메소드라는 글자는 헤딩 1에 적혀 있고요. 헤딩 2는 보시면 헤딩 2는 이렇게 그 텍스트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콜백 함수를 받아서 텍스트가 나오게 하려고 하고요. 자,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밑에 있는 div는 지금 디스플레이 논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슬라이드 다운 되면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뀌도록. 자, 그렇게. 자, 지금 한번 볼까요?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드 다운 된 이후에 이만 다시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슬라이드 다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클릭하면 슬라이드 다운 된 이후에 헤딩에 글씨가 들어가죠. 이런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크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마크업이 되어 있고요. 아이디가 랭킹입니다. 이게 부모고 세 개의 자식이 있고요. 자식의 자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접근하는 그 클릭이 접근되는 그 요소를, 자, attribute로 접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attribute 타입이 버튼일 경우에, 그것을 클릭할 경우에, 이게 기능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어트리뷰트를 집어넣을 건데, 지금 어트리뷰트가 따옴표가 지금 이게 쌍따옴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따옴표라고 해서 따옴표 하나짜리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 안에 자 어트리뷰트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거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요소의 어트리뷰트가 이거와 일치할 경우에 동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클릭할 경우에 자판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럴 경우에 디스는 무엇이냐? 이럴 경우에 디스는 버튼입니다. 그죠? 디스 점 넥스트. 지금 div가 내려와야 되죠. 넥스트 점 슬라이드 다운이죠. 속도는 생략할 수 있는데 한 1500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들어가죠. 이런 거를 콜백 함수로 넣어준다 그랬어요. 슬라이드 다운된 이후에 실행되게 할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디스는 무엇이냐? 이럴 때 디스는 뭐예요? 이것. 이게 뭐예요? 슬라이드 다운되는 그것이니까 div죠? div에 풀이브 하면 어떻게 돼요? div에 풀이브면 버튼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div에 풀이브는 버튼이고, 지금 헤딩에 글씨를 넣어야 되니까 풀이브에 풀이브니까, 자, 풀이브 올이라고 해볼게요. 풀이브 올이면 어떻게 돼요? 풀이브 올이면, 자, div 기준으로 풀이브 올이면 헤딩2와 버튼인데, 그 중에서 우리 헤딩2에만 그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따옴표에서 그 중에서 헤딩이다. 거기에 글자가 텍스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문자열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할 거냐면은 슬라이드 다운 메소드라는 글씨가 나오도록 해볼게요. 저장하고 실행합니다.
자, 지금 헤딩 2가 안 보이는 상태고요. DIV도 안 보이는 상태고, 헤딩 2가 안 보인다기보다는 텍스트가 없는 상태여서 DIV가 슬라이드 다운된 후에 될 겁니다. 그 텍스트가 나올 겁니다. 버튼 클릭. 다시 한번 버튼 클릭. 자, 이번 시간에는 디스와 그러니까 콜백 함수, 뭐 디스 이런 슬라이드 다운될 때에 디스와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